이렇게 30분간 재워두었습니다. 뮤싱볼을 네. 준비를 해주시고요. 여기에 고등어. 일단 벌써 그 비린내가 많이 가셨고요.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요. 네. 후추와 그 레몬 때문에. 네. 방금 좋아하시는 분들. 이거 한 번에 하니까 좋은데요? 너무 편하죠? 오. 그리고 이렇게 브로콜리도 취향껏 충분히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이 소스, 저희가 준비해주신 소스를 이렇게 뿌려서. 뿌려서요. 아, 요거 덮밥 제대로 지금 맛이 날 것 같아요. 느낌 옵니다, 느낌 와요. 벌써. 넷을 잘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3분 딱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딱 3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. 아, 3분.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익는 거죠? 그렇죠. 우리가 날 생선 자체를 레인지에 익혀본 적이 없기 네. 때문에 이 데워는 봤지만 네. 익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. 맞아요. 아, 이렇게 해서 밥 위에 얹기만 하면 되는 진짜 간편하다. 아침에 해먹기에도 너무 그러니까요. 오. 그리고 사실 뭐 30분 재워두면 더 좋지만 뭐 잠깐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예, 잠깐 좀 해가지고 구우셔도 될 것 네, 같고요. 비린내 그렇게 민감하시지 않은 분들은 후추 뿌리고 레몬즙 뿌리고 이렇게 올리브유로 살살살살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해서 스며들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린내가 덜 납니다. 생선은 약간의 비린내가 좀 있어야. 저도 그렇게 생각. 말씀드리려고 맛있어요. 비린 거는 비린 맛으로 콩콩한 거는 콩콩한 맛. 아 그리고 없어서 못 먹지. 예, 청국장은 또 청국장 냄새. 청국장이니까 일단 저거. 아유, 저거. 잘 맞아. 생각이 잘 맞아. 저거. 이제. 너무 많아. 끝났습니다. 야, 한번 봐볼까요?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는 분들 가까운 편의점에서 이렇게 가서 돌려가지고 네. 지금 일단 1차로 완성이 됐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와. 지금 일단 1차로 완성이 됐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게 이 지금 한번 보여 주시면 엄청 이미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요 국물이 이제 그렇게 적혀서 먹으면 맛있는 거죠? 네. 아, 여기에 그대로? 네,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익히면은 변색도 있고 이제 식감이 떨어지게 돼서요. 네. 시금치 같은 경우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한 20초가량만 이제 돌려주시면 됩니다. 네. 요것도 그릇 다른데 기름 안 네, 먹어요? 맞습니다. 정말 좋다. 그래서 야. 다시 한 번. 네. 20초가량만 돌려주시면 됩니다.